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몸에 지닌 거룩한 성도로서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영적 승리와 복된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20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복된 하루를 맞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나타내도록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룩한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삶의 결과가 자기의 의나 자랑, 만족을 향하거나 그 자리에 머물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 이 확장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겸손으로 드리며 믿음의 인내로 그 일들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 오늘도 거하기를 즐거워하며 주의 주시는 기쁨과 평안 속에서 이 하루 또 이 한 주간을 승리의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와 교회를 향하여 가지신 계획은 먼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은혜의 커다란 경륜 안에 그들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그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 밖에서 죄와 사망에 갇혀 살아가는 자들을 예수의 이름을 믿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며 그들 모두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으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그 거룩한 질서가 깨진 것에서 원래의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그 섭리대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탕자의 비유와 같이 집을 떠나 방황하던 그 잃어버렸던 아들이 집으로 귀환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역사들, 또 그 일을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무엇보다도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어떤 수치와 수모, 마음의 상처와 아픔, 어떤 희생이 있을지라도 감내하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초월하여서 완전한 사랑으로 품는 마음입니다. 현재 베드로 사도를 통해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고통을 참고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사명은 오직 이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출발하고 그 마음으로 온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요청 앞에서 성도와 교회가 주의해야 하고 또한 바로해야 할 믿음의 자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가 탕자의 아버지의 품에 살던 마다들과 같이 자기의 생각이나 판단을 따라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그것을 위해서 그 아버지가 보여준 끝까지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고 인내로서 그 일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이 행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성도와 교회가 품어야 하고 바로 정립시켜야 할 마음과 자세에 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이루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환난 중에 핍박 중에 있지만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세상과 거룩한 관계를 이루는 삶을 이루라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인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안겨주었던 이 아들, 이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던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고난과 핍박이라는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순종하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며 친밀한 관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 아버지의 열망을 아신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어느 날 딸이 뻔뻔할 정도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왜 그것을 해줘야 하느냐 물었더니 아빠는 내 아빠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정말 말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에 통할 수 있는 말입니다. 환난 중에서 거룩한 정체성을 따라 살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의 거룩한 나라로 살라는 이 명령과 3장부터 나오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양심을 품고 어떤 상황에서도 열심으로 선을 이루라는 이 명령의 모든 것은 18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관계를 맺게 하심처럼 세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참된 자녀가 되기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사명과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과 하나 된과 같이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거룩한 삶의 내용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심처럼 거룩한 일상생활을 통해서 세상과 교제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며 세상이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의 자리로 나오도록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자기 자아나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앞서지 못하게 하는 자기 부인과 오직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붙드는 순종과 충성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실제를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들어서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과 거룩하고 온전한 관계를 맺는 자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부관계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하나 될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며 그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확장시켜서 형제와 이웃들의 동일한 아버지의 마음, 관계를 따라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의 관계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가정에서 부부간에, 자녀간에, 이웃과의 관계에는 매우 미숙한 모습이고 쉽게 그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기 일쑤이지 않습니까? 마치 탕자의 아버지 집에 있었던 이 형이 집 나간 동생을 돌아올 때 보인 반응과 같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장 중요하고도 기초를 할 수 있는 관계에서 거룩한 관계를 이루는 것에 실패하면 이웃을 세상을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부와 자녀 간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온전하지 못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잘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건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병든 상태며 외식하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관계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이룬 자는 반드시 배우자와 그리고 자녀와 그 이웃과 거룩한 관계를 이루게 되며 또 비록 갈등이 있고 분쟁이 일어나지만 그런 자리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기초하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참되게 사랑하고 존경하며 섬기려 할 때 모든 관계는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관계로 그들이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 15절에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가장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이루고 계십니까? 부부관계, 자녀관계, 그 공동체에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떠하십니까? 거룩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며 인내하며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도록 섬기며 헌신하고 계십니까? 요 근래 저는 몇몇 분들을 만나면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싫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싫습니다. 영적 삶이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과거로부터 현재 상당수의 사람들은 믿노라 하는 성도들이 참되게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의 삶을 살지 않고 또 세상 속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에 실족하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온전하고도 거룩한 관계성을 이루지 못하고 또 이웃과 거룩한 관계를 맺지 못하여 가져다 준 문제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는 커다란 고통이자 근심입니다. 그러면서도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들의 거룩한 관계성의 실패로 인해서 실족한 사람들을 보고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품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며 더더욱 안타까운 일은 도리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시겠지. 그렇다고 주께로 안 돌아오면 자기들만 손해지. 영적으로나 도의상 무책임하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들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말은 고차원적인 거룩한 영성을 가지라는 말이기보다 세상도 인정할 만한 보편적인 상식 수준의 윤리 도덕적인 삶, 생각과 책임 있는 삶을 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보편적인 일상생활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서 세상과 거룩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의 말씀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와 또한 우리가 오늘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관계하는 그 목적이 바로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이룸으로써 이웃과 관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산소망의 역사가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말과 행동, 작은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저여 거룩한 관계를 맺은 자로서 사시면서 세상을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헌신하고 돕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사는 목적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길이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는 것과 또한 세상과 또 동일한 거룩한 관계성을 이루고 발전시켜 나감으로 이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관계, 자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맺은 거룩한 관계를 따라 살게 하시고 또한 확장시켜서 그의 성도 간의 관계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훈련되고 연마된 관계성을 세상으로 확대시켜 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주님의 충성되고 신실한 성도와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합심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는 대강절 기간 동안 온 교회가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주님의 생명과 소망의 빛이 우리들의 삶과 가정의 모든 삶의 자리에 비춰주심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을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더욱 주님의 임재하심이 모든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확실한 정체성으로 무장되어 살게 하여 주시고 인터넷이나 학교 생활에서 죄악의 함정과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주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하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쳐야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가